저축은행들이 올 상반기 천억 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. 금리 상승으로 연체율은 5.3%를 넘겼고 부실 채권 비율도 5.6%로 올랐습니다.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962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지난해 상반기보다 순이익 규모가 9,918억 원 감소한 겁니다. 저축은행의 상반기 실적 악화는 예대 금리차 축소에 따라 이자액 이익이 지난해보다 15.8% 감소한 데다가 대손 충당금이 48.3% 증가한 영향입니다. 영업이익도 올해 상반기 1,285억 원 적자를 보이면서 작년보다 이익 규모가 1조 2,850억 원 줄었습니다. 저축은행들의 총 자산은 13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조 2천억 원 줄었고 총 대출은 5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. 저축은행의 자기 자본은 15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천억 원 늘었습니다. 순손실 발생에 따라 이익 인여금이 발생했지만 증자 확대 등으로 자기 자본이 증가했습니다.